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올랐는데요. 조금 이제 뭐 기술주 중심으로 하는 우려들이 잦아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팔 기회를 자꾸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트레이트로 빠지질 않아요. 물론 뭐 급 나갈 때는 하루에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씩 다우가 빠지면서 막 힘들게 하지만 그럴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빨리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 주고 하락하다 반등하면서 빠지게 되면 시간을 끌면서 깊게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괘를 준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이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다 보니까 재료를 찾다가 나온 게 결국 그 지난번부터 나왔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기 부양책 얘기가 있었죠. 근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금액과 공화당이 생각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자 그것이 이제 시장이 악재로 작용했었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지원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 부분으로 포인트가 간 거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한 1조 불 정도를 약간 줄인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좀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그 부양책이 시장 친화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끌 확률이 높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도 시간을 최대한 끌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부양책이 어쩌면 미국에서 있는 마지막 부양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에 실패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연준에서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제 재정정책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고, 연준이 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금리 하나밖에 없죠. 돈을 계속 뭐 찍어낸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돈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그 인플레이션이 좋은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 지금은 매도의 기회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게 차트상으로도 보여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면은 60일선 회복을 했죠. 60일선 딱 밟고 올라섰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차트가. 이평선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20일선 떨어지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진짜 베리굿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일목으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처절하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는 힘이 원체 강한데 반등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버티고 있구나 걸 느끼는 게 이 일목으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의 방향성 후행스팬이 여기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려다가 실패라고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서 다시 한번 올리려다 실패하고 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럼 되돌리면 후행스팬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경우가 매우 제한돼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 사례는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을 뚫고 가지는 않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누군가를 올리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매도 압력에 너무 밀리다 보니까 공간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공간에서 약간의 공간을 열어준 것 정도를 해석하는 게 맞죠. 무슨 말이냐면 또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일선이 더 떨어지고 60일선이 눕기 시작하면 방향성에 있어서 완전히 방향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해 보는 건 나스닥이에요. 사실은 나스닥도 역시 굉장히 처절하지 않아요? 현재 모습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딱 60일선 떨어졌다가 60일선 축 솟구쳐갖고 20일선까지 왔으니 얼마 이뻐요, 차트가. 근데 과거를 보면요, 진짜 처절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후행스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 차트는 그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대추세선에 걸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추세를 반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그 우리나라 기업 경기 전망 지수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기업 경기 지수는 100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00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가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도거든요. 근데 100을 중심으로 해서 90이나 80, 뭐 110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멀리 가가지고 50대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자면 경기의 체감이 50인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2400, 300을 바라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장하고 실물경제하고 지금 주식은 너무 괴리율이 큰 겁니다. 결국은 맞아지게 되죠. 결국엔 다시 다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체감 경기가 50점대라는 것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분기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기를 보면 세 번 연속이면요. 경기는 아직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에 이거 대단한데 하고 달려들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이 아이고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리냐 이거는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기업 경기가 3분기 연속을 저 정도라 그러면 쉽게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한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적어도 기업 경기가 지금 50점대라면 100은 못 넘더라도 80, 90까지는 와야 사실 지금의 지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지수와 기업은 너무 다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리스크 관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60일선을 돌파했어요. 어저께. 어제 갖다 놓고 오늘 돌파했어요. 미국도 60일선 돌파하고 20일선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처럼 20일선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에서 변화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선물만 봐라. 현물은 개인이 사서 올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물은 파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중 파동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네요. 수급 자체가 외인 기관 개인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이 팔면 개인은 그냥 당연히 사는 걸로 구조가 돼 있어요. 다른 수급 추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보면 선물이 파동을 하루 종일 만들어가면서 가요. 근데 지금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9월 17일이 되면서 이달 17일 되면서부터 매도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7일에 1800억, 350억, 그다음 600억, 7800억, 그다음 1200억 매수를 했죠. 근데 2500억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 27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제 두 개가 또 1000 나와요. 요거는 1100억을 어저께 2400억 매수가 동시호가에 다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1100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 지금 1400억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3월 달부터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가 아주 짬짬이 거의 매수로 계속 왔어요. 대신 주식은 계속 매도였단 말이에요. 그건 백워데이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물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조절을 외국인이 뭘 했어요? 선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선물의 매도가 시장에 출회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물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선물을 리딩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건 선물뿐인데 이 선물을 판다? 그럼 지금 상승을 믿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쌍봉을 쳤어요. 쌍봉을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 좀 다른 모습이지만 월봉으로는 쌍대를 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국내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후행 스팬으로 쌍봉을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갭도 8개가 있었고 지금 7개예요. 그러면 이 갭 상승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추가로 갈 것이냐라고 해석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기술적 분석을 보면 후행 스팬이 여기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저께 못 돌았어야 돼요. 그 오늘 또 돌았어요. 그러면 캔들을 맞고 돌파할 수 있냐? 아, 절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격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수를 두고 있죠, 시장이. 근데 그 무리수를 누가 뒀냐? 아까 저는 외국인이 그랬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2,400 사고 다시 또 어저께도 사는 듯 하다가 매도로 바뀌어. 그 모습을 가지고 했어요. 짧은 순간에 단타까지 매매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현재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현재 포지션 방향은 하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도 선물의 옵션에서 올풋이에요. 올풋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몇 개 행사가를 빼놓고 전부 푸신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번까지 하면 뭐냐면 4개월 연속이에요. 4개월 연속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우회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 헷지 아니야?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헷지치고는 너무 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량까지 다 잡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모습은 외국인의 수급에 따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러면 결국 60일 회복선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봐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60일 회복은 어쩌면 시장에 착시 현상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시장 투자가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길 바라겠죠. 특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3거래일 동안 시장의 모습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3일치가 우리는 월요일날 반영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현물을 보단 현금을 일부 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간 리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